안녕하세요. 이게 부산에서 그 수산 사장님이 이거 그냥 덤으로 넣어주신 생선이 있거든. 내장 빼놨어. 이게 예쁘게 생겼는데 속을 따보면 내장이 빨리 녹아. 상하고 빨리 상하고. 조릴까? 네. 그래. 이거 하나. 이 생선이 구이도 맛있는데 이렇게 조리면 되게 살이 부드러워. 여러 가지 넣을 필요 없이 그냥 우엉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자기가 이거 통으로 하면 안 되니까 이런 생선 조림에 있잖아. 우엉 하나만 있으면은 이 우엉 껍데기 있잖아. 여기 그 특유의 그 향이 있잖아. 이게 흙이 아니라 이 우엉이 이제 껍질의 색인데 이걸 너무 많이 벗겨내면 우엉이 별로 그 우엉 같지 않아. 그치? 그 이 향이 중요한데 이걸 이제 깨끗하게 한다고 막 너무 벗겨내면 향이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 껍질에서부터 속으로 들어가면서 맛이 덜하다고 해야 되나? 요거는 이게 살짝 데친 거야. 내장 빼서. 여기는 이제 비늘이 다 쳤는데 요런 부분 있잖아. 요런 부분은 살짝 데쳐야지 잘 떨어져. 잔비늘이 있거든. 이쪽 머리 쪽에. 대가리 쪽에. 마지막 비늘을 조금 마지막으로 확인. 오, 되게 색이 예쁜 돔이야. 너무 깊게 넣지 말고 400개 껍질 쪽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이쪽이 조금 이쪽에다 쭉 넣는 방법도 있는데 오늘 똑같이 통일하자. 살짝. 그리고 이제 냄비를 결정해야지. 아, 우리 냄비 큰 게 없어. 우엉을 밑에 깔고 생선을 바닥에다가 바로 대면은 생선이 눌러붙으니까 쿠션을 한번 주는 거야. 우엉을 깔고 보통 요런 이제 생선은 그릇에 담을 때 생선은 대가리가 왼쪽을 향하게, 손님이 딱 받았을 때 왼쪽을 향하게 하고 있는 게 원래 담음새의 그 뭐 어떤 정해진 약속? 약속이라고 하니까 늘 그랬던 것 같아요. 대가리가 왼쪽으로 향하게. 이거 이제 빨리 내려고 만들어 놨어. 조림용 소스야. 이제 아무래도 이제 조각 난 생선이 아니라 그래도 통이잖아. 통 생선은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이런 이제 간장조림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런 간장조림은 이제 불 조절 막 미세하게 할 필요 없이 강한 불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가는 거. 이게 옛날에는 막 이런 거 이제 조림 하나 들어오면 8분 안에 끝내라 막 이런 얘기 있어. 그 8분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러니까 단시간에 끝내라는 이제 그런 이제 오더로 이제 가끔씩 여기 위에다가 국물을 살짝 흔들어 주면서 끼얹어 주면서 단숨에 졸여 나가는 거야. 보통 이런 간장 조림들은 이제 그 생선 몸통을 띄고 그 대가리 같은 거, 대가리랑 가마 이런 것들을 많이 졸여내지. 어떤 일품 요리로 판매하기 위해서 이렇게 통마리를 졸여가지고 내는 것도 되게 이걸 받아보면 좋잖아. 내가 한 마리를 온전하게 다 제공받았다. 그럼 나는
거기에 합당한 금액을 내겠다. 이 공식이 성립되겠지? 통말이니까. 근데 제일 기분 안 좋은 게 이런 거 있잖아. 생선, 누구는 몸통 쪽이고 누구는 꼬리 쪽이고 이러면 좀 기분 안 좋잖아. 한 접시 나가면 쉐어해서 먹는, 살점을 띄워서. 이게 다 익었어요. 그 신호가 눈 알이 완전 하얀 구슬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이건 아직 투명함이 있지. 투명함이 사라지면서 눈 알이 이렇게 완전 하얗게 변하면 이제 익어 간다는 신호예요. 신호. 어느 정도 익었지, 그래? 눈알 색이 완전히 틀려졌지, 그지? 아까는 좀 냅뒀는데, 이제부터는 조금 붙어 있는 게 좋아. 이 방식을 정하면 돼. 완전히 국물 없게 바짝 졸일 것인가? 아니면 국물을 조금 남겨가지고 그 국물에 살점을 띄어서 찍어서 먹게 만들 것인가?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요 정도 국물을 남겨주는 게 좋지 않을까? 난 요 정도에서 멈출게. 자,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야. 잘 담아야 되잖아. 부서진다고. 요 정도를 들면은 좀 덜 부서져. 자, 하나, 둘, 셋. 요 정도, 요 정도 무게로 잡으면 잘 들어지는 것 같아. 자. 와. 세우는 것보다 이 구멍을 눕히는 게 낫겠다. 지금 겨울에 뗄감이 겨울은 아니지만 이제 살에다가 살을 뜯어서 짓을 이하지만 이거 향도 괜찮아? 이게 뭐예요? 딜? 딜. 생선만 먹기 뭐하니까 이것도 먹어. 메밀김밥. 동서남북은 잘 못 지켰어. 안 되더라고 이제. 그러니까 이거 촬영하고 먹는 거는 참 힘들어, 그지? 근데 좋은 상태에서 먹는 건 아니잖아, 그지? 한 김. 경과 많죠. 다 날라가니. 그거야. 살점을 띄어서 약간의 소스에 찍어서 먹는 컨셉이지. 이것도 따로 씹어요, 그냥? 뭐를? 뭐? 씹어야 먹지. 그 생선 조림에는 그게 꼭 따라다녀, 우엉은. 그 생선 그 향 있잖아. 생선이 가지고 있는 향을 이렇게 잘, 그러니까 마무리, 중간중간 마무리 해준다 그래나? 그 우엉의 향. 식감도 남아있지. 네. 생선 별로 안 좋아하잖아. 하나 먹는 게 귀찮아서요? 그치.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께서 생선을 안 좋아하셨어요. 어머니는 생선이 싫다고 하셨어? 사실 그런 것도 있어. 그러니까 어떤 개인의 그 기호? 나도 어렸을 적에 뭘 먹고 자랐길래 지금 나의 입맛은 이렇게 형성되었을까? 엄마의 맛을 기억하고 살잖아, 우리. 그치? 그렇죠. 엄마가 해주신 이제 음식 기억하면서 이제 재현하는 음식들도 있을 거고. 결국 경험이지, 뭐. 엄마의 음식을 먹고 자라는 그 시기. 그 이후에 이제 본인이 독립을 해서 자기가 이제 먹을 것을 이제 찾아다니고 먹으면서 쌓는 그 경험, 그 경험치에 따라서 점점 그 맛에 대한 평가, 판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풍부해지지 않나 싶다. 그래서 나도 가끔 생각해 본, 내가
음식 장사를 할 만큼의 어떤 경험치를 쌓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봐. 아니 근데 그게 사실 되게 힘들잖아요. 뭐가 힘들어? 요리라는 게 일단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저도 가게를 해봤지만 이게 엄청나게 힘든 일인데 왜 가게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회사도 많이 다녀봤잖아. 그렇죠. 월급 따박따박 나오는 게 최고죠. 따박따박 안 나올 수도 있어.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은 편한데 사실 그 이제 회사라는 조직에서 이제 음식을 만든다. 사실 제약이 좀 있어. 제약이라는 게 개인적인 주관이 이제 강한 음식을 주구장창 하는 것보다는 그게 필요하지. 어떤 히트할 수 있는 인기를 끌 수 있는 그것이 그 어떤 그 회사의 오너가 추구하는 그 입맛과 하고 싶은 음식과 그게 맞아떨어져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맞는 경우도 있어. 나는 이 음식을 진짜 해보고 싶은데 이제 시식을 통해서 먹어보면 이제 그 의견이 맞지 않는단 말이지. 그렇게 됐을 때 그거를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성격도 아니야 난. 아 그렇군요. 맛이 없군요.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가는 거지. 아니 나뿐만 아닐걸. 아 이런 음식을 꼭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 요리사들은 그리고 조리를 하는 사람들은 분명 마음 한 켠에 그런 게 있을 거야. 그 모든 예술가가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뭐 예술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막 왜 자꾸 아트를 하려고 그러냐. 뭐 무슨 아트야 아트는. 아트라고 얘기 안 해도 되잖아. 왜 거기에서 왜 꼭 그 단어만 아트라고 하는 거지? 직접 들으신 거예요? 누가? 그 대사를? 그런 얘기도 들었지. 근데 우선 이렇게 얘기하지. 우선 이 음식이 아트라고 느껴졌으면 감사합니다. 이거 하면 안 된다라는 일단 그게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나는 이걸 아트로 봐주셨네? 감사합니다. 이러고 넘어가야지. 오너의 입장에서는 나의 자본을 갖고서 너의 연습을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실적으로 얘기해야 된다. 사실은 그 사업적인 부분이 모자란 거지 나는. 그런 숫자에 약해. 숫자를 계산해야 되는 것도 맞는 거야.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서운하다고 생각할 부분은 아니야. 그게 맞는 거야. 회사에 있으면 그렇게 따라가야지. 회사라는 그 조직을 벗어났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 있거든. 애매모호하지만. 힘든 건 분명히 알아. 무섭고. 무서워 일단. 이제 혼자 있다는 것. 회사의 어떤 그 울타리가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 그 울타리를 벗어났을 때 굉장히 외로워져. 회사라는 게 그 울타리도 굉장히 소중한 한 부분이었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고. 그러니까 가게에는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지. 맛있니?